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화입니다. 요즘에 국화가 이렇게 한참 피고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요건 요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지금 요거는 활짝 피었네요. 두 번째 한 거는 아직 덜 피었던데, 얘는 지금 이렇게 활짝 펴가지고 너무 예뻐요. 근데 이거 이번 주말에 좀 요거를 좀 잘라서 꽃꽂이를 하고 싶은데 얘가 너무 많이 지금 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요거 모주는 제가 이제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지난주에 가서 제가 영상에 담아왔거든요. 그거는 아직 안 폈던데. 또 오늘도 이렇게 출근해서 꽃을 보면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저희 꽃밭에 지금 국화들이 그래도 꽤 여러 종이 있어요. 그래서 국화 좀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오늘은 여기 밭에서, 꽃밭에서, 노지에서 월동 못하는 꽃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수꾼 가자니아라든지 대머루 같은 거 저기 따뜻한 남쪽으로 좀 보내려고, 그런 작업도 좀 하려고 이렇게 일찍 나왔습니다. 네, 국화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한번 또 영상에 담아봅니다. 정말 예쁘죠? 국화도 보면 이름들이 다 있던데 전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름도 모르고, 근데 꽃이 너무 예뻐서 잘라다 심었을 뿐이고, 여러 아이들 있지만 이름을 잘 모른답니다. 이름을 몰라도 꽃을 너무너무 좋아한답니다. 여기가 제가 저희 꽃밭에 지금 심겨진 그 국화가 여기서 잘라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꽃밭이 꽃이 폈는데 제가 이제 여기 계속 순을 쳐주니까 밥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게 세 가지인가 그것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제가 밥을 많이 잘라갔더니 얘가 자를 때마다 가지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많아졌어요. 여기 이렇게. 잘했죠? 이렇게 국화는 이렇게 잘라가면 여기는 이제 밥도 많아지고, 또 얘는 또 하나의 모체가 되고, 국화는 이런 매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꽃밭에 있는 그거 모주가 여기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지금 교회에 이렇게 꽃밭 그냥 이렇게 나무들 심어져 있는 요 사이에 요 국화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요거를 잘라다가, 이 새순이 나올 때 잘라다가 삽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푸짐한데 얘는 누구의 관리도 못 받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순을 쳐줬더니 가지가 이렇게 많아졌답니다. 지금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이번 주 중에는 아마 활짝 필 듯합니다.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입혀서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국화 모주예요. 요거는 토동 사장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부러지고 하니까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꽃밭에 갖다 심었더니 아주, 얘도 지금 여기다 기대 놓은 거예요.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예쁜 요런 노란 국화도 있고요. 얘는 투톤을 하는 국화인데, 얘를 지금 꽃이나 이를 데려와서 여기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꽃이 진 상태라서 제가 싹 잘라줬더니 이렇게 다시 또 새순해서 이렇게 꽃봉오리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도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고요. 여전히 이쁜 당국화. 진짜 너무 예쁘죠? 당국화를 빠뜨릴 수는 없죠. 여기는 지금 제일 먼저 핀 건데, 이제 씨앗. 이게 씨앗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옆을 지나다닐 때는 살살 얘 하나라도 부러뜨리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두 번이나 부러뜨려 먹었잖아요. 요 당국화 지금 씨 만들기 준비하고 있고요. 보라색 아스타. 정말 예쁘네요. 요거 진한색 와인 색깔은 조금 보라색보다 그렇게 얼굴이 크지는 않네요. 얘는 나무가, 얘네들이 여름에 이렇게 물고파서, 조금 물이 고파서 요런다고 하네요. 아스타 지금 요런 상태고요. 종이꽃 닮은 국화 완전히 만개를 했습니다. 완전히 다 폈어요. 얘 한쪽에 제가 하나 있던 거 여기서 꽃 구경하시면서 너무 예쁘다 하시길래 뽑아드렸어요. 그분 보세요. 예쁘게 잘 키우시겠죠? 종이꽃을 닮은 국화
다 이름이 있는데 저는 이 아이들 이름을 다 몰라요. 제가 이름 그냥 얘는 작년에 아마 제가 조그만에 이렇게 심었던 건데 소고기를 작은 아이들 이렇게 심었는데 지금 이런 상태예요. 엄청 키는 엄청 커요. 제 여기 허리만큼 오는 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풍둥은 언제까지 꽃을 보여줄까요? 얘는 지금 꽃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잘라주지를 못했어요. 근데 저쪽에 멸치랑 콩이님 댁에서 온 아이는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싹둑 잘랐어요. 그래갖고 요거 제가 물에다 담가놨던 거 여기서 꽃 구경하시는 분들 다 나눔해드렸어요. 여기 있는 요 극화도 노란색 극화인데 아까 그거랑은 전혀 다른 얼굴이죠. 나올 때는 이렇게 진한 주황색으로 피었다가 아니 이렇게 꽃봉오리로 올라왔다가 점점 이렇게 노래지는 거예요. 근데 어딘지 모르게 색감이 다르죠. 얘는 투톤으로 빛이 나고 있어요. 요런 극화입니다. 여기도 아 이것도 새로 심은 아이인데 요런 극화 요런 꽃이네요. 근데 지금 요 아이는 아직 꽃이 안 펴서 요 아이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지금 아마 저쪽에 큰 얼굴을 하고 있는 개를 닮은 것도 같은데 요런 국화 요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여기는 아직도 꽃이 안 폈어요. 여기도 요런 국화 이제 땅에서 적응을 했나 봐요. 이게 지금 요런 국화들 노란 거 보니까 뭐 감국이니 당국이 뭐라 그러더라 감국 당국인가 뭔가 그런 이름들을 하고 있는데 얘는 저 얘가 무슨 국화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토동인에서 국화 종류는 대부분 토동인에서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은 모르지만 이렇게 얘도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얘 얼굴 엄청 크죠? 아까 그거 작은 아이랑 얼굴은 닮은 듯한데 걔는 되게 미니미니한데 얘는 얼굴이 굉장히 커요. 그죠? 얘는 얼굴이 굉장히 커서 얘도 이름은 몰라요. 근데 얘도 국화 종류겠죠? 이렇게 얼큰이 국화 너무 예쁘다. 그죠? 너무 예뻐요. 이걸 이제 두 번째 제가 잘라 가져와서 삽목한 아이인데 요거 지금 한 뿌리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쓰려고 이제 이번 주에 절삭해서 꽃꽂이 좀 하려고 지금 그래서 여기 멀리 시집 보내는 친구한테 요거 한 뿌리만 보냈어요. 많이 보낼 수는 없고 하나 가지고 그 친구는 아마 내년이면 엄청 많이 또 불려놓을 거예요. 삽목도 잘하죠. 잘 키우니까. 요거 보세요. 찔레장미. 어머 진짜 하얀색. 어머 요쪽 요렇게 요렇게 핑크색. 어머머 얘 보세요. 이렇게 깨지네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미처 제 눈길이 닿질 않았는데 지금 요 국화를 찍다 보니까 요 찔레가 요렇게 피고 있는 게 얘네들 이제 여기서 자리 잡았나 봐요. 요것도 요렇게 예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월동 저희 노지에서 월동이 안 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가자니아라든지 데모루 같은 아이들 시집 보내려고 제가 오늘은 좀 작업을 했어요. 어머 숙부쟁이 이거 요거는 숙부쟁이가 아니라 구절초 빨간 구절초 꽃이 피었습니다. 요런 색깔이었네요. 완전 빨강이 아니라 요런 색깔 구절초 드디어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예쁘다 진짜 너무 예뻐. 요런 색깔이구나. 진짜 저는 이게 빨강이라서 완전 빨강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 색감 너무 예쁘죠? 예뻐 진짜 예쁘다. 지금 꽃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얘네들도 삽목을 해서 제가 많이 불려놨는데 키가 엄청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 쓰러지고 요거는 지금 요 가운데서 요 피고 있는 요거는 숙부쟁이에요. 숙부쟁이는 지금 요 가려져 가지고 여기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숙부쟁이 예, 구절초에 완전히 치여 가지고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 안 되는 꽃들이 있어서 오늘 좀 작업을 해서 이제 오늘 보내주려고요. 오늘 이제 작업을 해놓으면 내일쯤 보내서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멀리 강릉에서
왔는데 얘 지금 여기서 진드기에 습격을 받고 있어요. 제가 요거를 다이충을 좀 뿌려줘야 되는데 이따 저녁에 뿌려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거 은하의 정원님이 보내준 은하의 정원님 집에서 여기 애기한 백일홍이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근데 지금 요게 진드기의 습격을 받고 있고 노란색은 좀 더 요게 이제 백일홍이 쓰러져 있어갖고 얘가 거기서 방해를 받아갖고 얘는 좀 덜 자랐어요. 노란색 여기 진한 핑크색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색 구절초도 있어요. 이게 아마 살몬색이라고 할까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지금 저희 꽃밭에 요런 구절초들이 지금 아가가 한 구절초가 굉장히 많아요. 내년에는 여기에 요 아이들이 엄청 많이 자라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많아지고 여기가 아마 구절초 밭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다 국화라든지 이런 거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내년을 또 기대해 봅니다. 요 메리골드는 여전히 끝없이 변함없이 이렇게 색깔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멀리 시집 보내는 아이들 정리하고 또 이렇게 국화꽃도 예뻐서 저희 꽃밭 이렇게 또 보여드렸습니다. 로즈마리가 지금 꽃이 필 땐가봐요. 얘 진짜 그 토종인에서 너무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화분에서는 얘네들이 자라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노지에다가 제가 갖다 심었는데 여름에 갖다 심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잘 견뎌져서 지금은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이제 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즈마리 맞죠? 허브과인데 지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제 장미 봉숭아가 씨가 조금씩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씨 채취를 지금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바빠요. 정말 바쁘네요. 점심시간이면 나와서 이 아이들 씨앗 따느냐고 바쁘고 또 그래도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아, 코스모스 너무 예쁘죠? 얼큰이 코스모스네요. 얼굴이 엄청 크네요. 저만한데요, 얼굴이? 여기 비댄스 이 아이도 월동이 안 돼서 근데 진짜 아쉬워 죽겠어요. 점점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춥지는 않아서 그래도 여기에 있는데 이 아이도 진짜 이대로 놔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직 추위는 오진 않았지만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 뚝에다가 이 키 큰 메리골드를 심어 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이렇게 예쁜 이런 보라색이 여기 꽃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쑥부쟁이 맞죠? 청아 쑥부쟁이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너무 예쁘죠? 이게 구름이네님에서 이렇게 저희를 따라왔을까요? 이거 지금 구름이네님 집에서 온 메리골드거든요. 그래서 키가 하도 커가지고 제가 여기 뚝에다가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심었어요. 근데 얘는 꽃이 인지에서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리골드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지금 피고 있는데 요 사이에서 이렇게 보라색 꽃이 하나씩 보이더니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 스프쟁이에요.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 풀 여기 내려와가지고 지금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 이 스프쟁이 맞죠? 너무 예뻐요. 오늘도 꽃밭에서 또 꽃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잠시만요. 저희 여기 갯모밀 이거 한 번도 안 보여드렸죠? 지금 여기 뚝에다 이렇게 심어놨는데 얘가 이렇게 얘는 늦게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파리가 이렇게 단풍이 졌어요. 저희 꽃밭 갯모밀 이런 상태예요. 이거 멸치랑 콩이님 댁에서 데려온 갯모밀이거든요.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이거는 백일홍인데 제가 이걸 뽑아버렸었거든요. 근데 뽑다 보니까 색이 특이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다시 묻어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여기서 살았어요. 이게 뭐죠? 원래 이런 백일홍도 있나요? 너무 특이하죠? 지금 봉숭아도 지금 이런 상태고 아직도 장미 봉숭아는 계속 피고 있어요. 이렇게 피고 있고 메리골드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
어머, 또 노란 꽃이 보여갖고 이게 뭔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애기똥풀 꽃이 지금 피고 있네요. 요 속에서 또 노란색이 너무 예쁘고, 어머 이거 뭐예요? 어머, 송엽구, 송엽구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출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꽃밭에 와서 꽃을 봤으니까 이제 오늘 하루도 행복할 듯 합니다. 우리 님들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